공공요금 현실화와 물가 안정 딜레마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던 정부가 내일부터 적용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관련 내용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수경호 경제부총리가 발표를 했네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4인 가구 기준 가스요금은 보니까 월평균 5,400원, 전기요금은 2,700원으로 2,270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먼저 교수님께서 이번 정부의 인상안 어떻게 네.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내실화, 예. 공공기관 혹은 공사 이런 음. 공공사이드의 효율화를 좀 중심으로 한 정책이 가동되는 그런 과정에서 음. 그런데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예. 또 에너지 수입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음. 어, 어떻게 보면 이 공공기관 가, 가스공사나 전력공사의 효율화, 내실화는 어떻게 보면 적자를 해소하는 그 방법은 그 요금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요금을 올리는데 또 역시 기여한 것이 이 글로벌 에너지 가격 그렇소. 동시에 달러 강세 음. 수입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역시 이제 공공요금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은 또 문제는 22년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숙제가 이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민들의 부담도 또 동시에 가중되고, 또 많은 산업체 기업들의 경쟁력은 또 약화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숙제를 마주한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와 가스가 왜 오를까? 이 공공요금의 인상 배경을 놓고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네. 뭐 아시다시피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네. 점을 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니까 전부도뭐 고심 끝에 올린 것일 텐데. 네네. 적자를 악화시 그동안 이게 30조까지 적자가 될 만큼 뭐 했냐? 이렇게 네. 네. 또 목소리도 있어요. 그 맞습니다. 원인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뭐 일정 부분 방만 경영도 어 문제가 음.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글로벌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보면 가장 저렴한 나라 중에 하나죠. 아,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음. 전기요금이 싸고 도로 운행비가 싸고 물류비가 싸고 하는 것은 그게 그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라고도 볼수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네. 장점과 단점이 같이 마주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네. 어쨌거나 한전 입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적자가 14조 원가량 됐습니다. 음. 그리고 올해 연간 기준으로 보면 약 30조 원 정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적자 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기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또 생각해볼 수 있겠죠. 음. 근데 더군다나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랐었고요. 물론 하반기 들어서 하향 안정화 됐지만 달러 강세 기조가 나타나면서. 이 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락폭을 그냥 상쇄시켰습니다. 음. 결국은 에너지 가격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글로벌 에너지 수입 단가는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겠죠.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부담이 가중되는 과정에서 음. 전기 요금을 정상화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이번 어, 하반기 어, 지난 3분기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인상과 어, 또 이어서 4분기 인상까지 같이 맞물린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도 전기 요금 너무 싸다 현실화 될 거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뭐 그런 맥락에서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네네. 전기랑 가스 요금 한 번에 이제 올리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도 물가 너무 높은데 네. 뭐 특히나 전기 요금 전기 요금 가스 요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부담되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소비자 부담도 그렇고 하반기 물가에 어떤 영향좀 미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가격 인상의 과정에서 음. 한 가지 지금까지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예. 산업용 전기를 음. 차등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이 같이 발표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산업용 전기가 전체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의 50% 이상이에요. 절반 이상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 가격을 더급등시킴으로써 음. 주거용이나 그밖에 다른 전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차등 적용함으로써 국내 전체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는 것이죠. 음.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높고 또 에너지 위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요 유적지에 가시면 유적지 예를 들어 성 베드로 성당이라든가 이런 음. 유명한 유적지에 저녁에 조명을 꺼요. 어. 그만큼 에너지 위기 상황입니다.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 우리 목욕 시간을 단축하자라는 그런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음. 하물며 어떤 상가에서,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켜놓은 채로 문을 열어놓는다 벌금을 맞아요. 우리 명동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있었나요? 에너지 그런 위기 맞다. 상황이니까 특별한 그런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이 산업용 전기 가격을 차등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음. 이게 가격 인상의 시그널을 주고 음. 전반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장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좀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이 되는 그렇죠. 뭐 그런 과정이겠네요. 그럼 그렇죠? 전기세 가 이렇게 싸니까 그렇죠. 마구 남용할 수도 있는데 에이. 남용하는 일을 줄이기 위한 더군다나 에너지 위기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나 역시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음. 동시에 또 부정적인 것이 음. 글로벌. 이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비용이 그만큼 증가하니까 이익, 가격 경쟁력이 줄 것이고. 그렇죠. 이익률도 그렇죠. 줄고 네. 가격에 반영되는 그런 과정이 그렇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두 가지 요인을 우리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는 어... 리스크 요인이 되겠지만 그게 네. 뭐 크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좀 미미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큰 것은 아니지만 음. 여러 산업별로 봤을 때 특히 전기 사용량이 많은 음. 전체 서비스 비용에서는 전기 사용량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데 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전기 사용량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죠.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어, 그러니까 것이죠. 뭐 반도체라든가 그렇죠. 철강계 이런 데들 정확하십니다. 음. 반도체, 철강, 조선업 이쪽의 네. 경우에는 전기 사용량 비중이 전체 비용에서 많은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음.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고류고요. 더군다나 이 반도체나 자동차나 조선업계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예. 여기에 이 전기세,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 상승 압력 이런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셨던 건데 원 달러 환율도 장중 1,440선 돌파했었으니까 킹 달러 기조가 계속 기저, 이어지고 있고. 네. 연일 이렇게 에너지 관련 비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면은 요금 추가 인상도 저희가 그~ 뭐~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이~ 분기마다 조정을 하는 거니까요 음. 역시 이번에 발표됐던 안 같은 경우는 (4분기의) 공공요금 인상분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니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음. (22년) (4분기) 조정 아닌 것이고 음. 역시 4, (23년) 그쵸 그렇죠. 렇 예, 예. (23년) 1분기 요금 같은 경우는 22년 말쯤에 제가 아마 그 시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어, 어, 이렇게 방송을 한다면 네. 그 주제가 또 현안이 될 것이겠죠. 당연히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 유지되거나 또 전쟁의 종식이 없을 경우라고 상정한다면 네,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이제는. 어 연방준비제도 그 금리 매번 오른 것 때문에 네. 이제 물가 상승도 그렇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을 텐데 네네. 이제 분기마다 이제 이 요금 인상도 그러니까. 봐야 되니까 네. 우리가 뭔가 이제. 경제나 경제 상황을 바라본 지표 같은 것들이 네. 이전과 참 달라진겠다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의 인플레이션 시대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요금이거든요. 왜냐하면 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기 안 쓰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맞아. 예를 들어서 주유 안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음. 전기 안 쓰는 사람 없고 가스 안 쓰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전반적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고리에 놓이게 된다라고 볼수 있겠고 하물며 자영업자 여러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산업용 전기가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그것이 메뉴판 가격에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고물가의 고리에 놓이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될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썼었던 전기란 것이 이제 굉장히 귀해질 수 있다 인식의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순간이네요. 자, 증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뉴욕 증시 어제 잠깐 반짝 반등했다가 지난 네. 밤 사이에 또 떨어졌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영국 중앙은행의 금융시장 재제책에좀 힘을 입어서 복세를 네. 타나 싶었는데 네. 다시 또 그냥 뭐유야무야하면서 얼어붙은 배경부터 좀짚어봐야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애플입니다. 애플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음. 이 기업이 대략 한5% 가까이 주가가 빠진 것인데요. 음. 그 빠진 이유는 그동안에 애플을 증산하겠다, 특히 아이폰14입니다. 이것에 수요 예측을 해보니까 수요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수요 부분을 바, 반영해서 예. 아, 생산 계획을 더 높였습니다. 예. 높였었는데 이번에 그 증산 계획 자체를 철회한 것이고요. 그 철회한 것이 엄청난 시장의 부정적인 이슈였다고 볼수 있겠고요. 또 10월 실적 발표가 이제 여러 기업들이 남아 있는데 예. 그런 실적 발표도 역시 어둡겠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수 있겠죠. 음. 더군다나 여기 에한 가지 맞물린 것이 네. 미국 고용시장 호조입니다. 미국 고용시장 호조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겠는데 예. 미국 고용시장이 호조니까 강하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더 강화할 수 있다라는 아. 근거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대장주가 주가가 크게 하향 조정되고 음. 그밖에 여러 종목들이 같이 하향 조정된 것이죠. 음. 더욱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더 강하겠다라는 것을 추론케 하는 이런 이슈가 등장하면서 음.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폭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예. 어... 연말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2,150선 얘기하면서 연말까지 네. 뭐그 정도 예상했다가 뭐 환율도 그렇고 굉장히 네. 그 우려했던 저점선이라는 게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 네. 있는데 네. 뉴욕 증시가 항상 기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한 예상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밴커버 아메리카에서 음.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음. 그 동안에는. 매수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예. 계속 이제, 매수였던 거죠. 예. 근데 중립으로 바꿨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발표입니다. 지켜봐야 된다. 예. 그리고 앞에 살짝 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0월이 되면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 실적 자체가 어둡겠다라는 것이 예상 가능하게 하죠. 음. 왜 그러냐면 애플의 이그 어, 증산 계획을 철회한 그 배경이 미국 경기 침체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그 자체. 음. 글로벌리 봤을 때이 아이폰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면서 증산을 해버리면 그 손해폭이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증산 계획을 철회한 것인데 음. 그러니까 아이폰뿐만 아니라 그 밖에 뭐 테슬라라든가 IT 기업, 비테크 기업 할것 없이 전반적으로 22년 하반기 끝자락이 실적이 예상치보다 어둡겠다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2년 상반기와 3분기까지는 음. 실적은 괜찮은데 매크로 경제가 좋지 않아서 주가가 떨어졌다면 22년 끝자락 4분기는 실적이 안 좋은 거예 실적이 안 좋은 거죠. 음. 네, 그런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이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말 그대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들도 추가적인 투자를 안 하고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내구제 소비를 줄여 나갑니다. 음.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이 기업의 실적인 것이고요. 그렇죠. 실적마저 어두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공포감, 그런 네.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코스피를 좀 예상해 봐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전 세계적인 흐름이 있다면 네. 일단 뭐 국가고 개인이고 다 졸라매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네, 네. 하지만 주가란 것이 선 반영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네. 하염없이 이 땅을 파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얘기, 얘기, 얘기하셨던 사분기라든가 향후에 어떤 그 이익치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미리 반영이 돼서 음. 주가는 좀더 어떻게 보면은 흐름이 급락세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네.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예상하시는지 예. 예.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음. 여러분이 투자하는 그 투자 대상을 크게 이제 주식 음. 부동산 가상 자산 이렇게 분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가상 자산 같은 경우는 선행성이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 기준금리의 고점이 23년 중반이라고 한다면 음. 그로부터 6개월 전에 반영되는 흐름이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한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음. 22년 4분기가 저점에 가까워지는 구간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가 저점을 찍고 반등한다 하더라도 이 반등세는 실적 기반이어야 될 텐데 실적마저 그렇게 어둡지 어두운 그런 음. 국면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20년에 우리가 만났었던 대세 상승장 그런 어떤 주가 의 흐름은 어렵고요. 기대하기 어렵고 아 저점을 찍고 반등은 하겠으나 매우 장애. 완만한 지지부진한 아.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일기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